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이입니다. 일단 오늘 음악 중심 끝나고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굉장히 좋고, 네, 오늘 음악 중심에서 제 태민 선배님, 태민이 형도 보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네, 머리가 날라가가지고. 일단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일단 뭐 말할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 뭐였지? 말할 거 있었는데 까먹었네. 일단, 인성이 형도 회사래요. 인성이 형못 봤는데?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신강님 특별 출연으로, 네,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찾아오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촬영하면서도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강님은 촬영을 지난번에 한번 해서 마쳤고, 1회차를 앞으로 몇번더 남았어요. 특별 출연이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때도 지원역으로 특별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여신강님에서도 잠깐이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어요. 어떤 역할인지는 비밀입니다. 아직, 네, 이렇게 보실 때 뭔가 좀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역할 할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뭔지 알것 같아. 어떻게 알지? 근데 말안 했는데 내용을 다 알아요? 안 돼. 드라마의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우리 판타지 분들이 드라마 보시면서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일단 제가 항상 끝나고 와서 할수 있는 뭔가를 정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께 저녁 메뉴 추천하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잠깐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드리면서, 이제 딱 시간대도 이렇게 딱뭐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서, 뭐 일찍 드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늦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딱 시간대, 지금 이 시간대 저녁 메뉴 추천해드리고 이제 가는 느낌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녁 같이 먹는 컨텐츠? 저녁만 말하고 10초 안에 꺼버리는 거야? 그건 아니죠. 인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는 뭘 했는지, 그리고 요즘 뭘 하는지도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와서 하는 걸로. 먹방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뭔가 먹방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먹는 방송이라고 그러죠, 먹방. 근데
아직 그건 자신이 없어서 저녁 메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오늘은 생각해왔어요. 아까 생각해왔는데 오늘은 찜닭 아니었다.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닭갈비. 맞아, 닭갈비. 닭갈비를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오늘 닭갈비 어떠세요? 닭갈비가 오늘 약간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강미나 배우님이랑 또 보는. 맞아요, 미나 누나. 그때 웹드라마 찍을 때 같이 찍었었는데 이번에도 미나 누나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는 잠깐만, 어떤 분이 갈비찜 먹어서 내일 점심 메뉴로 닭갈비. 아유, 제가 이렇게 한번 다 신경 써드려야 되는데. 닭갈비. 네, 닭갈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빠 추워 보여요? 아니에요, 지금 춥진 않아요. 그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부는데, 예, 네, 좀 이렇게 춥진 않고, 예, 네, 머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머리가 날라다니네요. 그래서, 아, 그리고 오늘 스트레이키즈 컴백했는데 우리 현진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백도어 맞죠? 우리 현진이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노래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음악 중심에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 현진이도 컴백했고, 그 같이 MC하게 된 그 민주 씨 분도 그 MC한 지 99일 됐다고 또 누나들이랑, 제작진 누나들이랑 같이 축하해드리고, 오늘 되게 많은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저녁 메뉴 닭갈비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또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올 수 있을지는 한번 보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 여러분. 아프지 말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금 감기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우리 판타지 분들 행복하시고, 저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 맞아. 아, 맞아. 그부 사나랑 비니 형도, 네, 많이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근데 비니 형이, 아, 너무 멋있어. 그 옷이, 오늘 음악 중심 옷이 사나랑 비니 형이, 나중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